주변의 다양한 소식 들어보는 공감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도죠. 아이를 둔 부모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나는 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담당 유주연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같이 문의에 전화하시는 분들 많아서 바쁘시겠어요? 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네. 자, 뭐 어제 이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동안 이 사이트가 네, 좀 다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많은 분들이 불편을 좀 겪으셨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예, 예 맞습니다. 아동수당이 예. 아이 한 명당 매달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도.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예. 어제부터 신청을 받은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사전 신청을 냈고요. 네. 저희가 이 통계를 내기로 어제 한 32만 명 정도가 신청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청 아마 아침부터는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 원활하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첫날이어서 다들 예, 관심 많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께서 그 권장 기간을 잘 지켜서 그나마 네. 큰 혼란 없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지만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소득 기준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예, 예. 어떤 조건인가요? 일단 그 소득 기준이라는 게 그 2인 이상 그 국민 전체 가구의 그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이상 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영유아 가구를 대입시키면 그게 한 전체 영유아 가구의 한 95% 정도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기준이 3인 가구 같은 경우에 한 월 소득 인정의 기준입니다. 네. 월 그 1,17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1,436만 정도 이하인 가구는 네.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재산이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지 않나요? 재산은 그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인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소득 인정이라는 게 가구의 소득과 그다음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 거고요. 국민들께서 예, 예. 요 부분이 좀 그 계산하시기 좀 까다로우실 수가 있는데 아동수당 네. 홈페이지를 가시면 간이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걸 예.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모님이 가장 많이 키우시겠지 지만 예. 또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아이를 키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신청하실 경우에 또 조건이 따로 있다면서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아동수당은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보호자한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에 따라서 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다른 분이 키우고 계시다면 그분이 보호자가 되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분이 그 아동을 대신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혜택은 아이한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뭐 자격 조건만 된다면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의 그 거의 99% 이상이 10만 원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다만 네. 그 선정 기준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5만 원 감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는 한 1,300가구 0.06% 정도 그 일부 가구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신청 방법을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네. 그 신청을 하시려면 그 아동의 주소지 그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로 웹사이트 그다음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네. 주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가져가시고 그다음 신청서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그 부모님 두 분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가시면 네. 한 번에 다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모바일 앱이나 그다음에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두 분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신청을 하려면 부모님 두 분이 그럼 꼭 같이 가야 되나요? 한 번만 가셔도 되나요? 아니,
아닙니다. 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서 작성해서 가시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으시겠네요. 예예. 예. 신청서 양식은 뭐 읍면동 사무소 가셔도 되겠지만 뭐 복지로 그리고 아동수당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다운받아서 그냥 작성해서 가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자녀의 예. 그 주소지가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러면 그 아동의 주소지 아무 곳이나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예. 뭐 따로따로 신청하신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신청하시면 제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다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9월 분 아동수당을 받으시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 다만 시행 초기엔 신청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네. 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불편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이 저희가 연령별 그 신청 권장기간 안내 드리고 있는데 요걸 지키시든지 아니면 좀 초기를 피해서 신청하시면 좀 더 네.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려면은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지. 예, 예, 예. 일단, 아동수당 홈페이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아동수당을 치시면 아동수당 홈페이지가 뜨고요. 예. 그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면 네. 이 보건복지부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129번인데요. 네. 이쪽으로 그 문의해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동수당이라고 치셔서 검색창에서 확인하시거나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동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겠네요. 예, 오늘 맞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공감 인터뷰 시간에는 어제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정책과의 유전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